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지난번 철축산행지에서 추천해드렸던 태백산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12대 명산으로 꼽히며 황룡산에서 소백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의 주봉으로 강원도 태백과 경상북도 봉화에 걸쳐 있으며 겨울철 눈꽃산행지와 주목군락지로 유명한 우리 민족의 명산으로 추앙받는 곳입니다. 산행 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유일사 매표소나 백단사 매표소에서 시작해서 장군봉 또는 반지를 거쳐 태백산 정상에 오른 뒤 문수봉, 소문수봉을 지나 단골광장으로 하산하는 약 11.5km에 5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를 이용합니다. 태백산 코스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서 초보자들도 쉽게 산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은 코스는 단골광장에서 시작해서 반지의 갈림길을 만나면 이곳부터 계단길을 오르게 되고 망경사를 지나 태백산 정상에서 멋진 일출을 만난 뒤에 장군봉과 주목군락지를 보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망경사로 내려가 아침 식사 후에 망경사 앞적길을 따라 문수봉에 올랐습니다. 문수봉에서 다시 오던길로 되돌아가 두세봉을 왕복하고 능선길을 따라 태백산 정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다시 망경사를 거쳐 단골광장으로 하산했는데요. 약 18km에 천천히 9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